전문가들은 오늘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봤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ISIC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금일 특징주로는 일동제약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일동제약의 경우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일본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보다도 장애물이 낮은 이 긴급 승인 법안이 일본 국회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참의원 심의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 약기법이라는 긴급 승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안인데요. 긴급 승인 제도는 해외에서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일본에서 신속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성은 추종 단계이지만 안정성은 확인될 경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중의원 위원회에 이르면 이달에 입법이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시오노기 제약의 치료제가 첫 긴급 승인을 받는 신약이 될 가능성으로 업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 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치료제는 오늘 5월에서 6월 일본에서 긴급 사용을 획득해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불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주가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에 납품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치료제는 5일에 걸쳐서 30정 복용해야 하는 화이자의 치료제보다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미국이 임상 승인 전에 약을 미리 구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오프닝 상황에서 치료제가 필수라는 점에서 일동제약에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일동제약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고가로 20%까지도 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9%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45,700원의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슬희 전문가에게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보셨어요? 일단 NC소프트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국내 대표적인 이제 대형 게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10% 이상 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루에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10% 이상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슈라든지 이제 호재가 좀 생겨났다라는 의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리니지 W가 해외에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적에 굉장히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 1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할 것이다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 막상 이제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분기 대비 한 100% 이상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3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다수의 어떤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L 온라인이 올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트레일러를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뷰가 한 800만 이상대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굉장히 좀 해외에서 인기 몰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상 사실상 그 신작 출시 기대감 혹은 이제 기존 게임에 대한 어떤 흥행성에 따라서 이런 이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일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대로 많이 눌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 다지고서 이제서야 상승하는 어떤 초입 단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